네, 감독님도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재중 씨, 유희 씨, 정혜성 씨, 바로 씨 순으로 착석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박만영 감독님부터 작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김재중 씨부터 해서 차례대로 해서 배역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수목 드라마 매너홀 연출을 맡은 박만영이라고 합니다. 저 촬영을 하느라 더위를 많이 먹어가지고 작품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 무슨 말씀이세요? 팜플렛에 있는 거를 보시면 아마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예. 무지하게 더웠고 예. 드라마는 무지하게 재밌다는 거. 제가 느꼈던 거는 자세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 예. 배우들 연기가 무지 좋았고 예. 제가 찍었지만 제가 찍은 거 같지 않게 드라마가 재미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이요. 되게 시원시원하시고 솔직하시고 와, 매력적이시네요.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이제 김재중 씨부터 예, 맡은 배역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매놀에서 봉필 역을 맡은 김재중입니다. 봉필은요, 28살이고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동네 백수입니다. 28년 동안 짝사랑을 하고 있는 수진이가 결혼을 앞두게 돼서 그 결혼을 막기 위해 시간여행을 하는 인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놀에서 수진이 역할을 맡은 유희고요. 봉필의 28년 첫사랑이고 결혼을 일주일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혜성 씨. 네, 안녕하세요. 윤진숙 역할을 맡은 정혜성입니다. 네, 저는 여자 사람 친구인 만인의 여자 사람 친구인 진숙 역할을 맡았고요. 윤진숙은 이 동네 친구들의 모든 고민을 다 들어주는 엄마 같기도 하고 그런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인 친구입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씨. 네, 안녕하세요. 비욘드 바로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석태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요. 석태는 6년째 공부를 하면서 과거에 봉필의 빵셔틀 역할도 했었고 그러면서 평소에는 눈치 없고 센스 없는 친구지만 뒤에서는 봉필의 뒤통수만 노리는 네, 그런 앞뒤가 다른 네, 친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역 소개와 인사 말씀 들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